069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KG 휴캠스입니다. TKG 휴캠스, 은는 동사는 2002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7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2006년 태광실업이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정밀화학 기업으로 질산을 토대로 DNT, MNB, 초안을 생산함. 한국바스프, 한화, 한화케미칼, OC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질산을 공급하고 있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와 자동차 및 가구 건설 내장재가 질산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경기에 민감함.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9월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남해화학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정산 컴퍼니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생산시설에서 DNT, MNB, 질산, 초안 등 정밀화학 핵심 소재를 생산하여 한화케미칼, OC, 금호미쓰이화학, 한국바스프 등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인 허캠즈 파인 케미켈 멀레이저 SDN, PHD는 청산하였으며 정산 컴퍼니, 주, 는 사업 초기로 영업 실적이 없음. 재무 대시 전방 TDI 시환 호조, MDI 성장세에 따른 DNT, MNB 수요 확대, 질산 및 초안 등의 판매 증가, 탄소 배출권 등 기타 매출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TDI 성장세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신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량 증가, 초안의 해외 수출 증가, 여수 공장 증설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2월 29일 9시 49분 기준 장중 TKG 휴캠스의 시가총액은 8,2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KG 휴캠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47위입니다. TKG 휴캠스의 상장 주식수는 4,087만 8,588주입니다. TKG 휴캠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KG 휴캠스의 퍼은 9.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5배, 19,2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9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64억 원, 952억 원, 9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03번지억 원, 498억 원, 776억 원입니다. TKG 휴캠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92%이고 유보율은 1758.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2.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6.95-1.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KG 휴캠스의 2022년 12월 29일 9시 4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0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KG 휴캠스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TKG 휴캠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KG 휴캠스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TKG 휴캠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TKG 휴캠스는 거래량 3만 301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300 4순두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00 8주, JP모간에서 1,700 8주, 키움증권에서 1,088주, 삼성에서 1,004순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1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42조, 키움증권에서 2,497조, 삼성에서 2,333조, 미래에셋증권에서 1,9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5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8,94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KG 휴캠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